일단 그 전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될게 하나 있어서 선생님이 뭐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요. 일단 오늘 할거 하고 들어갑시다. 단어는 다 했고, 오케이. 자, 그럼 문장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12. 지금까지 했던 책, 뭐, 10, 11, 19. 9부터 10에서 9, 10, 11, 12. 요한 세트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탐이 어떤 여자애를 찾고 있어요? Tom is looking for a gir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그랬더라? Tom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죠? Who is Tom looking for? Tom은 누구를 찾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찾고 있으니까 어떤 옷차림새인지 알려주면 찾기 쉽겠죠? She 그렇죠. 드레스는 셀수 있는데 하나니까 여기 있고요. glasses는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어를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죠? What is she wearing? 그녀는 뭘 입고 있니?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명사입니다. 이름씨들. 오케이. 계속해서. The old woman is the old woman이에요. The old woman이 아니고.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the가 아니고 the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할때 오 소리가 무슨 소리다? 모음이니까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가면 되겠다. He is wearing a shirt, pants, and a cap.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명사를 쓸때 조심해야 될 것들. 오케이. 계속해서.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드시고 왔죠? 마음 이즈 웨어링 어 블라우스 스커트 앤 화이트 슈즈 전부 여자들의 옷차림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면 요거 두 개를 익혀야 되거든요. 오케이.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들 한번 익히고 나서 그다음에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공부하고 나서 드릴 세트 시험 실시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